자, 저번 시간에는 IDS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세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다시 EC2 인스턴스로 들어와서 이 EC2 인스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간단한 형태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자, 그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우선 아파치는 설치가 되어 있고 이 MySQL과 PHP를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명령을 차례대로 실행을 시키시면 되고요. 자, 저는 EC2 인스턴스의 콘솔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명령들을 하나하나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아이고, 이게. 자, 다시요. 붙여넣기, 엔터를 치면 설치가 되죠?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파치를 리스타트를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PHP 파일을 생성을 해서 그 PHP 파일을 이용해서 RDS 서비스에 접속하고 그 서비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웹페이지로 표시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 소스 코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소스 코드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소스를 topic.php라는 파일에 담아서 서비스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 있죠? 요 URL이나 아니면 이메일, 저기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것들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된다는 거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아파치는 바따따따라는 디렉토리 밑에 다큐멘트 루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opic 수도 topic.php라고 하고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MySQL의 첫 번째 인자로는 RDS,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URL, 다른 말로 엔드포인트를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요 RDS 서비스의 엔드포인트는 자, 이렇습니다. 자, RDS 매니지먼트 콘솔로 들어와서 autoscaling RDS라는 DB 인스턴스에서 돋보기를 클릭하고 그 중에서 엔드포인트 여기 있죠? 요걸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붙여넣기. 그리고 뒤에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제가 세팅했던 것들을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MySQL Select DB에는 우리가 최초로 생성했었던 데이터베이스 autoscaling이라는 이름을 줬고요. 그리고 MySQL Underbar Query라고 하는 MySQL의 이 PHP의 API를 이용해서 MySQL의 이 질의를 던지는데 Select ID Title from Topic 이렇게 하게 되면 Topic이라는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디와 타이틀 값들을 모두 가져와라 라는 뜻이죠. 그것을 result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MySQL patch underbar array라고 하는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요 MySQL underbar result의 결과 값을 전달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while문이 작동을 하면서 반복문이잖아요. while문은 반복해서 이것들을 실행할 때마다 이 row라고 하는 변수에 이 DB로부터 가져온 데이터가 담겨서 이 변수가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변수의 첫 번째 원소 값을 이 echo로 찍어주면서 뒤에다 콤마를 붙여준 다음에 이 결과가 다 끝난 다음에 MySQL pre-result로 이 DB에서 가져온 데이터에 적재되어 있는 메모리,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를 해제시켜주는 그런 명령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시킨 결과를 보시죠.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웹서비스, 콤마, 엔진엑스, 콤마, 리눅스, 콤마라고 해서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가 잘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EC2 인스턴스에서는 웹서버,
또는 그웹 서버가 그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 여기서는 이 소스 코드에서는 여기 보면 MySQL 커넥트에 들어가 있는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이런 정보를 미리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인스턴스를 이미지에서 가져와서 사용될 때 여기에 이미 그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커넥션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바로 미리 준비되어 있는, 이미 구동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이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EC2 인스턴스를 AMI 이미지로 저장해서 나중에 오토스케일링의 소모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다음 동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